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의 퀼트 채널입니다. 오늘은 드레스덴 플레이트 파트 2, 드레스덴 플레이트 퀼트 블럭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드레스덴 플레이트 템플릿을 저번 주에 했는데요. 여러분, 드레스덴 플레이트 템플릿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파트 1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템플릿을 가지고 원단에 옮겨서 이제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을 옮겨서 트레이싱 하고요. 직선 부분은 0.7cm, 4분의 1인치 시접 남겨주시고요. 곡선 부분은 0.5cm, 8분의 1인치 시접을 주시면 됩니다. 원단에 템플릿을 다 그렸으면요. 우선 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가위로 선을 따라서 자르겠습니다. 8장의 꽃잎이 됐네요. 여러분이 원하는 이제 문양과 색상을 잘 배치해 줍니다. 이제 색상을 잘 배치해 준 다음 그 다음 이제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곡선 부분이랑 직선 부분이 있는데요. 직선 부분은 이제 바느질 해주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곡선 부분의 시접은 바느질 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8개의 꽃잎을 다 이어줍니다. 이제 다림질 할 건데요. 시접을 한 방향으로 만들어준 다음 다림질을 합니다. 이제 곡선 부분을 할 건데요. 0.3cm 정도 내려서 홈질로 바느질 합니다. 홈질로 바느질 한 다음에요. 끝부분에 왔을 때 잡아당겨 주시면 되거든요. 템플릿을 끼워준 다음, 그 다음에 실을 잡아당겨 줍니다. 그 다음에 다림질 해주면 되고요. 다림질 해줘서 예쁘게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다른 꽃잎 7장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8개의 꽃잎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각형 원단 하나 준비하시는데요. 21cm, 21cm입니다. 그다음 이제 중심 잡아주시고요. 이제 딱풀로 붙여서 고정을
해줄 거거든요. 다음에는 다시 한번 핀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바느질 기법이 아플리케라고 하거든요. 아플리케는 이제 바탕이 되는 원단 위에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 모양을 바느질로 덧붙이는 것을 아플리케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바느질 기법이 아플리케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간 부분에 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크기에 맞게 원단을 준비한 다음 템플릿을 놓고 트레이싱해 줍니다. 희접을 0.3cm 8분의 1인치 남기고 가위로 오려줍니다. 원 둘레를 홈질로 바느질해 줍니다. 홈질로 바느질된 원단에 템플릿을 놓고 실을 잡아다녀 주어서 원 모양을 잡아줍니다. 따프를 이용해서 고정시키고 작업되었던 드레스된 플레이트 정중앙에 붙여주고 바느질 합니다. 뒤를 보시면 이것처럼 오려줄 건데요. 지금 원단이 두 겹이어서 흰색 원단을 오려내려고 합니다. 우선 1cm 정도 희접 주시고요. 오려주세요. 쉽게 하시려면 우선 선을 그려준 다음 선을 따라서 오려주시면 됩니다. 중앙에 있는 템플릿은 잊지 마시고, 꺼내주세요. 여러분, 오늘 드레스된 플레이트 퀼트 블럭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여기 드레스된 플레이트 퀼트 블럭 가지고 저는 벽걸이 만들어 보았어요. 세 개의 드레스된 플레이트가 있고요. 아플리케랑 흰색 부분 모두 퀼팅, 바인딩, 손바느질로 했더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러분, 비디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